청소년들도 마시는 커피 우유에 다른 커피 음료보다 카페인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커피 우유를 포함한 일부 음료에서는 청소년 하루 섭취 권고량을 넘는 카페인이 검출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습니다. 대상은 커피, 탄산, 에너지, 홍차 음료, 그리고 커피 우유 등 5개 제품 유형입니다. 조사 결과 밀리리터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고카페인 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06개 중 82종으로 77.4%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탄산 음료에서는 고카페인 제품이 하나도 없었으나 에너지 음료와 홍차 음료는 절반 이상이, 커피 우유와 커피 음료 쪽에서는 전부가 고카페인에 해당했습니다. 특히 커피 우유 등 5개 제품에서는 청소년 1일 섭취 권고량을 넘는 카페인이 검출돼 커피보다 카페인이 더 많은 커피 우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불면증, 두통, 행동 불안, 정서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철분과 칼슘 흡수 방해로 성장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연구원은 경고했습니다. 연구원은 카페인 함량이 적어 의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24종에서도 최대 43mg의 카페인이 검출됐다면서 어린이나 청소년,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커피나 카페인으로 만들지 않았어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 많아 소비자들이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성호입니다.